우리는 수화라는 보여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질문을 항상 합니다. 수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간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짓 아닌가요?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손짓, 발짓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제스처냐? 아니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언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또는 뭐 천사들의 언어, 천사가 언어의 수화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감상적인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자, 저는 오늘 수화는 언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에 깔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수화는 언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화가 언어인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화가 언어가 아닌 손짓이거나 삿대질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수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는 듯한 모양의 수화입니다. 자, 무슨 모양인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죠? 꽃이 손에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자, 이 꽃에 나비가 날아옵니다. 자, 그렇죠? 나비가 이렇게 날아와서 이 꽃에 머물러 쉬는 모양의 수화. 자, 이것이 수화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화가 손짓이 아니냐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수화입니다. 이 수화가요. 왜냐하면 동작 같지요. 제스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화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제스처일 것이다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수화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가 누굽니까? 네,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고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농인. 자, 수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농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화두인데요. 자, 농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제가 수화는 언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화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는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귀머거리, 벙어리 혹은 장애자, 병신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농인들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화 이것이 좀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다 혹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런 과정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재미난 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염지홍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자, 이게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그렇죠? 옷걸이인데요. 옷걸이를 뒤집어서 몇 번 구부리니까 자, 훌륭한 아이폰 거치대가 됐습니다. 자, 염 대표님이 저에게 이걸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책을 놓아서 볼 수 있는 거치대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각만 조금 바꾸니까 옷걸이가 아이폰 거치대가 되고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그동안에 병신, 장애자, 병어리라고 일컬었던 농인들이 언어적인 소수민족이 됩니다. 자, 어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요. 장애인, 불쌍한 사람, 뭔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과 언어적인 소수파. 자,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나와는 다른 음성 언어가 아닌 보여지는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인 소수파다라고 농인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수화가 언어가 될 테니까요. 자, 수화는 언어입니다. 수화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인 농인은 귀가 안 들리는 벙어리, 귀머거리,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인 소수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생성되고 발전되어서 소멸되는 과정, 일반적인 언어가 거치는 과정인데요. 자, 그러면 수화도 그런 과정이 있느냐? 당신이 수화가 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생성. 어떤 수화가 있을까요? 과거에 여러분 화장실. 자, 요즘 화장실이라는 수화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자,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연상이 잘 안 되시죠? 자, 요거는 무슨... 요거는요. 그래서 화장실입니다. 자, WC입니다. WC. 자, 이것이 만약에 50년 전, 60년 전에도 이것이 화장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 화장실이라는 수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 이건 무슨 수화인가요? 아, 산! 아, 네, 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집이라는 수화입니다. 집이라는 수화인데요. 우리 화장실을 뒷간 혹은 작은 집이라고 일컬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 화장실. 자, 이 뒷간 작은 집이라고 쓰던 화장실이 자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요.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는 문화가 생기면서 자 화장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자, 요즘에는 화장실 어떻게 쓴다고요? 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뒷간이라는 수화와 손 씻는 곳이라는 화장실이라는 수화는 소멸이 되었지요. 새로 생긴 언어가 지금 발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장실이라는 수화가 조만간에 또 바뀌지 않을까. 요즘은 뭐 비데도 나왔고요. 네. 어떻게 변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언어의 우리 언어가 경험하는 생성, 발전, 소멸, 변화의 과정을 수화 또한도 겪고 있다. 자,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수화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자, 인터넷이라는 수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인터넷 뭐 인터넷 다양한 수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생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터넷이라는 수화입니다. 제가 요즘에 머릿속에 꽂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차도남이라는 이야기예요. 차도남. 저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차도남. 차 없는 도시의 남자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저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차도남. 네, 이것을 수화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음성 언어 그대로 한번 코드를 바꿔보면 춥다라는 수화예요. 춥다. 그 다음에 도시라는 수화고 남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언어로 표현해 보면 아 남자가 추워서 도시 한복판에서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음성 언어와 수화는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화만의 독특한 문법과 독특한 문형이 있는 거지요. 자, 만약에 수화가 제스처어라면요, 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르게 표현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다. 혹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표현을 다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수화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농인들은 다 똑같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어의 사회성인데 그들끼리 사회적인 규약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언어적인 사회성 수화에도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연사님께서 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도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좌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1990년도 키엘로라는 학자가 밝혀낸 연구 결과입니다. 실어증을 연구하다가요, 우리 일반인들이 실어증, 좌뇌의 교통사고나 다른 일들로 인해서 좌뇌 손상을 겪으면 실어증이 온대요. 자, 그러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떠할까라는 연구를 분석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좌뇌 손상을 입은 청각장애인, 좌뇌 손상을 입은 농인들은 수화의 표현에 있어서 오류가 생깁니다. 수화를 표현 못한다고 그래요. 표현되는 수화를 인지하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화에 대한 의학적인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와 똑같은 생성, 소멸, 발전의 과정을 겪습니다. 수화는 언어입니다. 자, 뇌에서도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가 수화가 언어임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언어의 특징에 비춰본 수화의 특징은 어떠할까? 자, 일반 언어가 대체적으로 이런 6가지의 특성, 학자에 따라서 8가지, 10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6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성. 자, 김현철을 김현철이라고 쓰는 것, 김현철을 김현철이라고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기호성 아닙니까? 그렇죠? 김현철을 김현철이라고 하는 것이 수화에 있는 기호입니다. 자, 이것은 농인들의 독특한 문화인데요. 자, 농인들은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농학생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친구의 이름을 헌쳐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인들에게는 보여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각화된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제 이름 김현철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머리가 좀 곱슬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슬머리인 부분이 머리가 좀 길면 얘만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농인들이 아, 너는 그렇구나 해서 저의 특성을 잡아가지고 김현철이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얼굴에 상처가 난 남자, 코가 긴 남자, 그 다음에 뭐 웃는 모습이 예쁜 여자, 이런 마치 인디언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이름. 자, 이것이 시각화된 기호 있는 이름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라는 수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라는 수화는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음성에 맞춰져 있는, 아니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화 단독의 기호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돕다라는 수화인데요, 이 기호가 위치가 바뀌어지면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화에는 수화 독특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의성.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의 모양과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파 아시죠? 파, 우리가 먹는 채소 파, 야채라고 야채가 맞나요? 채소가 맞나요? 채소, 우리가 먹는 채소, 하루 야채, 채소, 네. 이 파가, 저는 왜 파를 파라고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왜 파를 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파를 파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양파도 있고 파생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는 자의성인데, 언어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사물과는 연관이 없다. 자, 아까 제가 수화의 도상성, 그림의 특징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비가 날고요. 나비가 날고. 자, 이거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화를 잘 모르지만 내가 표현한 공간을 표현한 이런 동작들을 의미를 읽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제스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화에는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아이폰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 중에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는 수화 영상이 몇 개나 있으셨습니까? 사랑해. 또 그 외에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수화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 언어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성,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수화가 화장실인데 나 혼자 화장실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화장실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것이 화장실이라고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통된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성이고요. 수화는 충분히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 제가 아까 화장실의 예를 들었지요. 시대와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체계성, 수화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에도 문법이 있고요. 수화에도 우리 음성 언어가 분절되어서 음소 단위로 나뉘는 것처럼 수화도 수화소로 나뉩니다. 이런 얘기들을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수화가 언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초월성, 시대와 문화. 자, 동물의 언어는 동물들은 내년의 이야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개가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자, 뭐 올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화는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이야기도 미래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수화가 언어임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수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인 배열. 자, 우리의 음성 언어가 시간적인 배열이에요. 나는 학교에 간다. 하지만 이 수화는 이것을 공간에 배열합니다. 어떻게요? 동시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자, 음성 언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수화에는 있는데요.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나는 산에 오른다. 자, 수화는 동시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산에 지금 오르고 있지요. 우리 음성어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산에 오른다. 자, 근데 우리는 나는 이라는 수화가 표현이 되고, 산에 라는 수화가 표현이 되고, 오른다라는 수화가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수화는. 자, 남녀가 신임운동 동대문. 자, 남자는 동대문에서 오고 여자는 임운동에서 왔다. 한 번에 표현이 되지요. 그렇죠? 이런 동시성이 수화에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성.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지요. 날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훌륭하십니다. 네, 비행기.
자, 꽃 아까 설명드렸죠. 이러한 모양, 그림과 같은 것들, 그런 것 같은 특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수화가 언어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가역성, 제가 아까 돕다라는 수화를 설명드렸는데, 자, 이것은 돕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바뀌면 도움을 받다라는 수화가 됩니다. 자, 이건 주다라는 수화예요. 이거는 받다라는 수화입니다. 자, 방향이 바뀌면 의미가 반대가 돼요. 박수를 바꾸면 의미가 반대가 되지는 않죠. 음성언어에는 없는 수화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NMS. 자, 제가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표정에 담았지요, 제 감정을. 자, 수화에는 NMS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에서 질문을 할 때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이 어디지요? 이런 거 질문을 할 때는 WH라고 해서 when, where 해서 여섯 가지 의문문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때는 눈썹과 눈초리가 올라가고 턱이 살짝 들립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몇 살? 근데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 턱이 좀 내려갑니다. 너 남자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학생인가요? 자, 이런 NMS.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합니다. 기쁠 때는 기쁜 표정, 슬플 때는 슬픈 표정. 그래서 우리 표정 수화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버라이어티예요. 그리고 또 활동도 되게 막 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NMS는 음성언어에 있는 억양, 강세, 리듬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MS가 없는 수화는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그랬는데, 찐빵에, 자, 안고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표준어를 찾아보니까 팟소였는데, 팟소. NMS는 팟소 없는, 이거 다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구하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썼습니다. NMS 없는 수화는 음성언어에서 NMS를 빼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철이고 여러분과 함께 수화 무슨 세상을 물들여다 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MS가 빠진 수화는 그렇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수화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 수화가 무엇이라고요? 언어입니다. 누가 사용하는 언어입니까?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수화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하는가? 자, 수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수화에 대한 수화 언어학적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화가 언어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 그 다음에요. 수화 모국어 화자 1세대들, 지금 연세가 많으신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지금 한두 분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수화를 포집하고 채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수화의 과제이고요. 사회적인 공감대, 여러분들이 수화가 언어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면 수화 언어에,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화는 언어입니다. 자, 독일 사람이 할로우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 니하오, 잠보, 하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수화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수화는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화가 언어로 자리 잡으면요, 자, 농교육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자, 청각장애인들, 우리 흔히 말하는 청각장애인들, 농인들은 학교에서 수화로 교육을 받을까요? 저처럼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얼만큼 전달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수화로 막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될까요? 50%? 30%? 어려우시겠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농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언어가 되면 교육 현장에서 수화를 제1의 언어로 교육을 하라라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취업을 해서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이 농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회적인 복지 비용, 사회적인 비용 창출의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수화 청소사들을 많이 고용해야 하지 않나요? 저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칠 때 수화 필수 과목, 그럼 수화 청소사 고용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결국 농인의 질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사회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화가 언어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한번 예로 들게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화를 배우고 농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농인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농인 친구를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옛날 분이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놀고 온지 집에 가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세요. 저를 부르시더니, 아이, 걔는 멀쩡한 게 생겨가지고 말을 못 듣는 반푼인갑다?
그래요? 그때가 아 그러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때가 한 7, 8년 전이니까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우리 어머니한테 발끈했지요. 아니 엄마는 도대체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아들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짝 좀 움찔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2009년을 시작하면서 2년 전이네요. 2009년을 시작하면서 그때 강원도에 근무하던 때인데 우리 제자, 우리 학교에 있는 제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입니다. 청인 제자와 함께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자 싶어서 전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집에 한번 갔어요. 엄마한테 엄마 집에를 갔더니 엄마가 이제 아들이 제자를 데리고 왔다고 없는 반찬에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무김치 이런 거 내가 가지고 밥을 막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좀 잠잠한 친구여서 말을 좀 안 하는 친구였어요. 그 학생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아, 엄마 자 좀 들을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자동아인 아니야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반푼이라고 일컬었다가 6년 7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어머니가 그를 농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변화들,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생긴다면 농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수화를 배우셔가지고요. 수화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수화를 한다면 이들이 수화통역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보다는 자, 혹시 영어 전공하시는 분 있나요? 영어를 전공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농인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고 자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청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 낀 친구들이 제가 어릴 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공부는 못했으면서 공부 잘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안경을 끼려고 후레쉬를 눈에 비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이처럼 보청기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청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아 나 저거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쁜 디자인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화를 예쁘고 눈에 쏙 들어오게 홍보하자. 제가 여러분들 그 앞에다 마우스패드를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 홍보 자료도 하나씩 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주목을 한번 쥐어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 사랑한다라는 수화를 하셨는데 자,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마우스패드니까요. 마우스가 올라가겠죠. 설마 여기다 유리컵을 올려놓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우리 무의식 중에 마우스 움직이시잖아요. 컴퓨터 사용하실 때 자 우리는 지금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괜찮지 않습니까? 성재야 축하한다. 디자인한 친구입니다. 자 제가 이런 디자인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런 머리까지는 안 되고요. 자 이런 디자인을 활용해 보는 것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통계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농인의 고용이 혹은 수화를 언어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소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자, 수화가 언어가 된다면요. 수화가 언어가 된다면 수화가 언어 강풀님께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강풀 선생님에게 멘션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강풀한테 멘션을 몇 번 보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답장 왔어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수화통역 TV에서 기본적으로 자막, 영화 볼 때 한글 자막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장애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화가 언어로 인식이 되면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에 한 군데, 두 군데 있고 경기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TRS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면 농인이 집에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피자를 배달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수화통역사들이 그거 다 했습니다. 전철에서 비 오는 날 특히 주문 전화가 많이 와요. 전철에서 가고 있으면 농인이 문자 띠링 옵니다. 짜장면 2개 배달요. 그러면 제가 전화하죠. 자 거기 무슨 반점이지요? 지금 어디로 짜장면 2개 배달 시켜주세요. 지하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지하철에도 짜장면이 올까? 자 그런 거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중개 서비스 TRS가 여러분 같은 상담원이 있는 거예요. 앞에 캠을 달고 농인이 네이트온 서비스를 통해서 자 캠으로 신청합니다. 짜장면 2개 주문. 그러면 어디로 매실까요? 그러면 집 주소로 알려주고 자 제가요
명색이 교수인데, 아, 뭐 교수, 뭐 이름이 교수입니다. 자, 근데 학생들이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해와요.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교수님 통닭 한 마리 주문해주세요. 제가 집, 그때도 집에 있을 텐데요. 어머니가 제가 밤에 좀 늦게 자니까 어머니가 먼저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학생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통닭 두 마리요. 근데 그날따라 통닭집이 문을 다 일찍 닫았어요. 한 다섯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자다가 말고 인병을 놓은 새끼가 닭을 다섯 마리나 시키네 뭐 그래요. 이런 불편함 통역사들에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테드라는 것을 만나기 전에 수화 기본 언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 3주 전인가요? 연세대학교 테드에 똑같이 지금처럼 수화 통역을 했었는데 그때 멘션이 실시간으로 이야, 수화 통역 정말 짱이에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멘션들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자꾸 리트윗되면서요. 사람들에게 아, 수화라는 것이 이렇게 홍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테드를 만나서 자,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화라는 것이 언어라는 인식을 하고 테드가, SNS가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켜준다면 법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사고가 바뀌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주위가 바뀝니다. 주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그 중요한 일에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요. 감상적인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울컥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취업을 앞둔 3학년,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요. 이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교수님, 왜?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영어도 공부해야겠고, 뭐도 공부해야겠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대요. 왜 말을 잘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려면 내가 말을 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께서 수화라는 것이 언어라고 인식을 해주시면요. 내가 바뀌고 주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요.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 네 언어 수화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음성언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네 수화로 당당하게 이 사회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어주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는데 18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이미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5분 전이라고 마침 그 표해 주신 분이 한 10분 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 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치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사회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소통의 장애, 불편함, 편견, 차별과 같은 용어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들어, 여러분들께서 물들여 주실, 여러분들께서 불태워 주실 세상을 기대하면서 저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